생활 속 과학 현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깨우치는 실습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알도록 과학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과학 체험 교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벼룩이 니코틴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설명대로 따라하자 물벼룩의 움직임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생명체에게 니코틴 독성이 얼마나 해로운지 실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보는 실험에서 신기하고 또 과학의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과학의 원리가 눈앞에서 펼쳐지자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속의 식품 첨가물도 분리해 봅니다. 책 속의 어려운 이론도 선생님의 설명이 더해지자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실험을 통해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가려내는 지혜를 배웁니다.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미래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자유학기제를 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교실을 엽니다. 실험 외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교육,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진드기 관찰 등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미래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딱딱한 교실을 벗어난 과학체험 교실. 미래 꿈나무들이 과학의 원리를 몸으로 느끼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